여러분 중복더위에 얼마나 지치셨습니까? 오늘 저녁에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찬송가 35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연일 무더운 이 여름 날씨 속에서 낮 시간에 활동하는 것조차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것조차도
밤에 잠을 자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하고 우리의 영과 진리로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가깝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연일 예측하기도 어렵고 무엇 하나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 날개 밑에서 저희들은 안전하고 또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대신 더 전해주시는 손성원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보살펴 주시사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초등의 교우들과 모든 이들의 마음과 또 우리의 현실 속에 깊게 뿌리내릴 수 있는 은혜의 말씀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이 구하지 아니한 것조차도 구하여 주시고 예배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12장 3절까지 문정영 전도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날씨가 너무나 무덥다 보니까 불현듯 든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그 호주의 크리스마스가 떠올랐습니다. 남반구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는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이 북반구와는 반대의 계절이죠. 그래서 지금은 호주가 겨울입니다. 그렇게 반대로 봤을 때 우리들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딱 떠오르는 하얀 설원의 풍경, 화이트 크리스마스, 춥고 시린 바람, 그러나 따뜻한 촛불, 그리고 사랑의 마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린 겨울을 정말 세상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기가 되어주신 아기 예수의 평화, 이러한 그림들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아시는 대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크리스마스는 한여름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산타옷을 입고 밑에는 반바지를 입고 해변가에서 크리스마스 축제를 한단 말이죠. 이런 다른 환경, 의례의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겨울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여름으로 사는 사람들,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드는 생각이 물로 세례를 준다고 하지만 만약에 샘이나 강이 없는 저 사막에서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어떻게 세례를 줄까? 그리고 저 정글에서는 예배당을 가질 수 없는 정글에서는 어떻게 거룩한 장소를 만들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뢰, 우리의 신심을 모으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의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여러 표상들이 필요해요. 그 표상들의 하나가 예배당일 것이고 예배당 안에 여러 상징들, 우리로 한다면 십자가, 그리고 교회의 의자,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 교회의 공기. 그러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때에도 우리가 똑같이 교회에 앉아있듯이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그런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누워서 예배를 드려야 할 수도 있고 또 앉아서 또는 길에서 또는 운전하다가 또는 정말 어디 전혀 예배라는 것을 상정할 수 없는 시끄러운 공간에서 이어폰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수요일 밤은 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3일 저녁의 영성이라고 하지만 교회당의 저녁 영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시끄럽고 복잡한 삶 속에 또는 지치고 힘든 삶 속에 또 예배가 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짚고 들어가고 싶은 것은 믿음이 과연 상징과 표상들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것인가? 그렇진 않잖아요. 그 상징과 표상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게 돼주고 또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보조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진짜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나오는 것이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로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비록 지금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길을 가다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결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매고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수많은 생각이 강처럼 흐르고 있는 우리의 그 사유의 어떤 공간을 잠시 비우고 생각을 멈추고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 틈을 주지 말고 또 다른 뭔가 분주한 일들이 눈에 들어오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향하는 그런 시간이라면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가 밖으로부터 와야 하는 루터의 이야기처럼 결국 구원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오는 것이다.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밖에서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이 거룩한 신성, 하나님의 은혜, 참된 믿음, 이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불붙이려고 할 때 우리가 다시 찾아 읽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망라되어 있는 가운데 오늘 저녁 읽으신 32절, 히브리서 32절, 11장 32절을 보시면은 이제는 망라하다 못하여 내가 무슨 말을 더할까? 기드론,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다윗, 정말 다윗 그러면 엄청난 이야기들이 또 한 대목이잖아요. 그런데 다윗 이거 한마디로 담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들 얼마나 많아요. 이를 말하려면 나한테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믿음의 증거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그만큼 엄청난 이야기들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우리에게 뭔가 다시 힘을 북돋아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읽었던 신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 엘리야를 중심으로 해서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다시 히브리서 11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강조했던 것처럼 입으로 다 말할 수 없는 역사, 그것이 12장 1절로 가면 어떻게 나와요? 12장 1절을 보면 이와 같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여러분 하늘의 구름을 보십시오. 저 구름들은 정말 모양도 그 형태도 또 그 움직임도 우리의 그 어떤 사유체계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하여 잡을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분명히 우리 눈에도 보이지만 잡히지도 않아요. 저는 놀랍습니다. 믿음의 증거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름같이라고 표현한 게 놀랍습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구름같이, 왜요? 분명히 보여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나 잡히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의도와 계획과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구름은 모양을 잡아주지 않아요. 조금 전에 사람 얼굴 같았던 구름이 잠시 후에 다 흩어져서 다른 모양이 돼요. 하지만 존재해요. 믿음의 역사는 존재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것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는 다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며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개되는 구절들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고 의를 행했고 약속을 받았고 사자들의 입도 막아버렸고, 사자 그러면 항상 삼킬 자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사단이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사자, 적대자, 원수,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는 것, 일순간 우리를 무너뜨려버릴 수 있는 것, 공황장애에 걸린 이에게 항상 마음편에 자리 잡고 있는 죽음의 공포, 나를 삼켜버리는 것, 그 사자의 입도 믿음으로 막아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태워버릴 수 있는 불의 세력도, 그리고 우리를 잘라버릴 수도 있고 찔러버릴 수 있는 칼의 세력도, 그리고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에서 강하게, 우리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강하게 되기도 했고, 다 피해 도망치고 죽음이 도처에 널브러져 있는 전쟁 속에서도 용감했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그 진을 물리치기도 했고, 그리고 나오는 구절이 35절을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 구절이 뭘 이야기할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그 열왕기상의 말씀에서 17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사르밧 과부 여인의 이야기에서 사르밧 과부 여인의 아들이 죽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이 여인을 통하여 나를 먹이신 주님, 그런데 왜 이 여인의 아들을 데려가셔서 이와 같이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엘리야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 죽은 아이의 몸에 세 번 자기를 그대로 눕히고, 그리고 나서 누운 채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게 살아난단 말이죠. 그 여자 이야기예요. 사르밧 과부. 예수님께서 또 과부 여인의 아들을 살려놓으시잖아요. 나사로를 살려놓으시잖아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 그 후에 순교자들이 나타났고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구차하지 않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승리의 이야기예요. 조롱과 째찍질만으로도 견딜 수가 없는데
조롱과 채찍질을 넘어서 묶이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을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을 때 받을 수 있었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사도들이 받았던,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런 순환이고 죽음 아니었습니까? 톱으로 켜는 것, 시험, 끝도 없는 그 시험들, 그리고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제대로 옷도 못 입었지만, 여기서 네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에도 거주지를 정하지 못한 채 유리했고, 항상 배고팠고, 항상 환난이 있었고, 항상 학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리고는 마침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11장 우리 성경에서는 괄호를 쳤어요. 괄호를 썼어요. 괄호를. 그런데 이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이 11장 전체를 한 줄로 정리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힘이 생깁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의 후예들이다. 예? 지금 비록 우리가 수없이 타협하고 밀려나고 시험당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마는, 우리의 계보에는 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우리의 계보에는 놓여있다 이것입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면서 39절 40절이 중요해요. 39절 40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39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다 결국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증거를 주셨다 했어요.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증거를 주셨다. 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 약속된 것.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장차 오실 분, 심지어 욥도 그 절망 속에서도 나는 이렇게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실 이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구약성서, 그러면 구약성서가 전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택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의 어떠한 다른 것을 선택하고 또는 다른 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럼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믿음의 증거와 더불어서 약속이 주어져요.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은 약속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리고 약속, 이게 주어져요. 그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예요? 신약성서가 그 전체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뭐가 나와요? 성취가 나오는 거예요. 약속과 성취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구약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축인 거예요. 내 오른손은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분을 붙잡았고, 내 왼손은 죽음의 수렁에 빠져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내 왼손을 잡아 끌어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의 양들의 손을 잡으시고 또한 내가 손을 잡고 이 세상에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렇게 구약의 사람들은 위대한 믿음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믿었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믿었어요. 그 위대한 거예요. 믿음이 100%인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 그들은 보지 못하고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장의 시작이 뭐예요? 믿음장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약속받은 것에 대한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다. 보지 못했지만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보지 못했지만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유리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킴으로 약속된 것을 받진 못했지만 이미 믿음의 증거는 가졌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이 이제 40절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우리들이 아니면 구약의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도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분명히 믿음의 완벽한 예는 이미 히브리서 11장에 전개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었던 32절의 이야기만으로도 야 이런 믿음은 지금 세상에 없다라고 우리는 말하기에 충분한데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40절은 11장 이 믿음장을 끝내는 40절은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있음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약속된 것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39절에서 더 좋은 것 40절에서 더 좋은 것, 이 더 좋은 것을 이제 12장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2장은 히브리서 12장은 11장 40절에서 말한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더 좋은 것,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더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거든요. 이 더 좋은 것을 우리는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아요. 보지 못하고도 믿은 사람들이 있건만 우리는 보고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훨씬 더 힘든 시대죠. 오늘 이 신약의 시대가 훨씬 더 힘든 시대입니다. 믿음 지키기가. 왜냐하면 우리는 보고도 믿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함께 휩싸여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이 은혜인가 하면 이렇게 그들이 100% 믿음이었다면 우리는 정말 몇 퍼센트라고 붙일 수도 없는 뭐라고 하셨어요?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있어야만 그들이 온전해진대요. 그래서 저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절대화시키지 않았어요. 저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이게 모범 답안이다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불완전이에요. 구약의 증거들이 불완전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까지는 해보기가 어렵습니다만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들으면 지레 우리가 하게 돼요. 뭔가 현대주의, 세속주의, 상대주의, 진리는 없다. 진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상대주의가. 절대적인 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 일단은 야 저건 신앙과는 아주 동떨어져 신앙을 아주 흔들어버리는 것이다. 물론 그런 내용성을 담지하고 있죠.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장하고 있는 그 핵심 주장 절대적인 건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모든 것은 다 존중받아야 되고 모든 것은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고 모든 것은 그때그때 해석하면 달라진다. 이런 유의 포스트 모더니즘적 주장을 철학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서 성경은 이미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도 절대화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이 불신앙의 시대에 구약에 비한다면 이 믿음이 정말 지키기 힘든 이 시대 속에서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계속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구약의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결코 절대적일 수 없고 누구의 믿음도 그것이 FM이라고 말할 수 없고 다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믿음 하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밖에 없어요. 거기서 우리는 진리의 우위성, 상대주의를 뚫고 나가버리는 우리 진리의 우위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여러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기독교적 배경 위에 있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키에르 케고르라는 인물입니다. 이 키에르 케고르의 저서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키에르 케고르는 실존주의 철학의 단초를 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그 자신이 철학적 사유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가 하면 제일 먼저 인간은 인간이 가치 있게 산다는 것, 인간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그가 제일 먼저 생각한 건 심미적 단계예요. 심미적 단계라는 표현은 이제 학문적인 표현입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감정적인 단계.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감정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좋은 것을 따라가고 즐거운 일을 추구하고 기뻐할 만한 것들을 찾아 헤매고 우리는 감정적이에요. 그때그때 우리의 반응은 달라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극히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추구한다고 하지만은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물론 보편적으로 어떤 정도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절대적이질 않잖아요. 심미적 단계에 대해서 그가 가지게 된 문제의식은 결국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다움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 쾌락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내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욕망과 양심 사이에서 끝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욕망과 양심 사이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한계를 심미적 단계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자신이 좋은 것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는 있겠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 속에 그것이 욕망으로 갈 수도 있고 양심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갈등이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 단계로는 인간이 완성될 수 없겠구나. 그리고 나아가는 이제 단계가 윤리도덕적 단계입니다. 윤리도덕적 단계. 그래도 인간다우면, 인간다움을 찾으려면 사람이 도덕을 알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지, 선한 삶을 살아야지, 옳은 길을 가야지.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 그 정도 선에 있잖아요. 옳은 길을 가야지, 선한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 거기까지로 목적을 두시지 않아요. 여러분, 철학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절대 그 선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 키에르 케고르가 보았던 심미적 단계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구나, 한 단계 올라가자 하고 도덕윤리적 단계로 들어가지만 거기서 또 뭐에 부딪히는가? 거기서 하나는 어떤 그 본질, 이 진리를 만날 수 있을까 했지만 어떤 문제에 부딪혀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인간은 유한적이에요. 인간이 선하고 옳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기준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이런 얘기할 수 있죠. 나에게는 정의인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게 불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선하다고 한 건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모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유한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의 유한성과 신의 무한성은 결코 함께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걸 그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질적 차이. 이것은 20세기 신학의 바탕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인간은 땅에. 도저히 만날 수 없다. 아무리 도덕 윤리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도덕과 하나님의 기준을 인간은 추구할 수가 없다. 거의 채워질 수가 없다. 인간은 안 된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는 이 두 번째 단계인 윤리도덕적 단계에서도 한계를 느끼고 맙니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이 질적 차이라고 하는 선언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추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인간은 뭔가 더 진리에 가깝게 나아갈 수 있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 무엇일까 하다가 그가 마침내 찾아낸 게 뭔가 하면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사이에서 이 질적 차이를 극복한 유일한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신의 무한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질적 차이를 극복해버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완전히 관통해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로 올라서야 한다. 이 단계야말로 정말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단계, 신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로서 그는 종교적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적 단계는 유대의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하는 형식적 종교도 아니고 또한 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예식이나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의식적 단계도 아니고 그가 말하는 종교적 단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시성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진정으로 이 질적 차이를 뛰어넘는 인간다움으로 향하는 단계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님의 모든 피조 생명 가운데에서도 부식이 심히 좋았더라 하신 형상을 가진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적인 이야기를 제가 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피에르 쾌고르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이고 그가 전개했던 철학의 단계이지만 그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또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철학적 사유를 전개했다는 데 고무적이고 그 고무적인 단계의 가장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시성, 초동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느냐, 저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늬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느냐, 보여주느냐, 그 이상의 이야기는 또 다음 다른 때에 해야 될 거예요. 굉장히 거기서부터 날카로운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좋잖아요. 그리스도의 동시성.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여기도 함께 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위태로울 때 우리의 방패막이를 삼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 사용하는 기독교적 표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했던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야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추동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것입니다. 그게 여기서 말한 더 좋은 것이고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일성을 만들어 나아가는 교회와 그런 성도들로야만 그래야만 믿음의 이 불완전함,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보지 못했던 앞서간 다 시간 안에 말할 수도 없는 믿음의 역사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결코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 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마침내 야, 저 사람에게서는 정말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이걸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추구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앞에 서 계신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 뒤에 숨어서 이 세상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겹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추구가 얼마나 진정성 있고 진실하고 확실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결국 우리는 이 믿음의 역사,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역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늘 부름받은 사람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 하늘에 구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는 알지만 잡을 수도 없듯이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믿음의 계보 안에 우리가 있긴 하지만 우리 또한 잡을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 무거운 것에 억눌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참으면서 우리 앞에 있는 것은 경주요,
경주하라, 경주하라, 경주하라. 12장 2절은 이거예요.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더 좋은 것이다. 예수를 바라보라. 케르케고르가 말했던 질적 차이를 뛰어넘어버린 한 사람이다. 예수를 바라보라. 그야말로 하나님이었고 그야말로 진짜 인간이었다.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라고 했지만 원문으로 이야기를 하면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번역되었지만 또 완성자이신, 믿음을 시작하셨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손승호 목사도 아니에요. 예수, 그가 믿음을 시작하셨고 그가 믿음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은 그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현재의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왕좌에 앉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짜 기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절에서 우리가 매일 피곤하고 늘 낙심하는데 항상 죄인들이 이런 예수님을 거역했지만 그 죄인들을 향하여 참으셨던 그리스도를, 자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3장에서 우리의 존재는 피곤하고 우리의 마음은 낙심됐는데, 예? 그런데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참으신 분, 우리는 피곤해요. 그런데 참으신 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사셔서 덕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사랑의 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참으신 분, 나의 이 피곤한 몸은 참으신 분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나의 낙심은 뭐가 돼요? 그분을 생각하는 걸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낙심을 예수를 생각하는 걸로 바꿔버려라. 나의 피곤한 몸을 참는 예수의 몸으로 바꿔버려라.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는 늘 피곤하고 우리는 항상 낙심하지만 우리의 피곤은, 우리의 지친 몸은, 우리의 이 항상 곤비한 육신은 참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꾸라, 바꾸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피곤한 자여 예수를 바라보라, 낙심한 자여 예수를 생각하라, 생각하라. 식구들 때문에 마음 아프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괴로운 우리들에게 예수를 생각하라, 육신아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것이 더 좋은 것이요. 구약의 사람들은 이 예수를 보지도 못했지만 믿었고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은 완성된다. 엘리야의 이야기와 만나죠. 대세와 흐름이 모두 바알로 가버린 상태에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이름으로 살던 사람.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 피곤합니다. 이 시대 속에 있는 우리들 너무나 낙심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오늘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시고 인내하셨듯이 우리 또한 앞에 있는 기쁨을 소망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경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그 줄을 끊고 들어가기 위하여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하는 믿음의 선상에서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아주 좋은 표지를 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교회당에 와서만이 아니라, 예, 엎드려서 예배를 보더라도, 앉아서 예배를 보더라도, 걸으면서 예배를 보더라도, 운동하면서 보더라도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권면하였고, 일을 하면서도 낙심하고
놀면서도 낙심하고 TV를 보고 있다가도 낙심하고 밥을 먹다가도 낙심하는 이 연약한 존재들에게 낙심을 예수님을 생각하라로 바꿔버리는 오늘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이 저녁 나눴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힘이 되고 야 참 위대한 말씀이구나. 케르케고를 우리가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욕망과 양심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선과 의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어요. 질적 차이라는 얘기로 끝나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결코 만날 수 없다. 끝나버렸어요. 철학은 거기서. 그러나 그 철학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한 분, 질적 차이를 넘어간 한 분이 있었다는 거. 저는 셰렌 케르케고르가 그래서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바로 케르케고르를 읽고 자신의 신학을 정립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신학을요. 오늘 밤 우리에게 바라보고 생각하라. 여러분의 아니 저의 이 어디다 내놓을 것도 없는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 하나가 구약에 등장하는 그 위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는데 한 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구름같이 허다하게 우리의 머리 위에 펼쳐놓으신 저 하늘의 장관처럼 이 땅에서 땅의 구름들처럼 하나님이 곳곳에 아직도 놓아두신 믿음의 사람들 자녀들의 대열 속에 우리 초등의 교우들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의 기도가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불붙이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458장 함께 부르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 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네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 소상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